안녕하세요. 하브TV의 하브입니다. 미국 간호사, 미국 생활, 그리고 현지에서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. 미국에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. 근데 아직도 저는 미국 생활에 좀 적응 중에 있습니다. 작년 10월에 미국에 와서 정착하느라 많은 비용을 사용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환율 폭탄도 맞아서 환율이 무려 1,400원까지 올랐던 시기였습니다. 정착 비용에 대한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그렇게 이제 미국에 정착하고 1월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5인 식구 한 달 지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고정비가 있습니다. 매월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비용입니다. 하우스 렌트비 2,500불, 휴대폰 2대 89.5불, 인터넷 1대 54.99불, 총 고정비가 2,644.49불입니다. 환율 1,258원 대입하면 330만원 돈이 매월 고정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. 참고로 저희 집은 방 3개, 화장실 2개 있는 집입니다. 집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그 다음으로는 매월 교통비가 지출이 됩니다. 전체적으로 기름값은 한국보다 싼데 대중교통 비용이 한국보다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. 버스, 지하철 이게 이제 한번 탈 때마다 2.75불 내야 되고 환승은 1회 인정해줍니다. 제가 YWCA에 영어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고 와이프는 또 이제 5일 동안 출근을 해야 돼서 주유비, 버스비,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비용이 들어갑니다. 버스 비용은 한 달 쓴 게 70.67불, 하이패스는 250불, 주유비는 167.93불 사용했습니다. 1월 총 교통비는 488불 정도 사용했습니다. 환율 대입하면 61만 5천 원을 교통비로 지출을 했습니다. 현재 그레이스가 교육기간이라서 주 5일 출근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이 끝나면 2주에 한 7일 정도 출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주유비라든가 하이패스에서 좀 세이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관리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통 미국에서는 전기랑 가스를 사용하는데 이 집은 다 전기로 사용을 하고 수도 비용은 집주인분께서 부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. 저번 달 사용 전기 요금은 280불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 고지서가 385.99불이 나왔습니다. 나름 전기값을 아끼려고 라디에이터를 틀지 않았습니다.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1500W짜리 그 전기 히터,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, 그거를 대신 사용했습니다. 아무래도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 게 전기 비용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385불 정도가 한 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. 여기 현재 뉴욕주에서는 누진세 같은 개념이 없어서 제가 사용한 만큼만 전기세를 부담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, 장을 봐야겠죠. 한 달에 9번 정도 마트를 방문했고 주로 집에서 가까운 스텝앤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H마트, 즉 한인마트는 물건들이 좀 비용이 비싸서 쌀이 떨어지거나 대파랑 좀 야채, 한국식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식자재를 사러 갈 때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을 본 총 한 달 비용은 672.29불. 환율 대입하면 84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을 보는 순수 비용입니다. 이렇게 외식 없이 숨만 쉬고 정말 집에서 다 해먹는다고 가정하면은 월 한 4,200불 정도면 지낼 수 있습니다. 환율 대입하면 한 527만 원 정도로 매월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살다 보면 외식도 하고 싶고 배달 음식도 땡기고 또 이제 필요한 물건들이 생겨서 또 물건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1월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페리카나 치킨을 두 마리를 시켜 먹었었습니다. 그 비용이 한 63불 정도 됩니다. 배달비가 비싸서 이거는 직접 가지러 갔는데도 한 63불 정도 비용이 발생을 했고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달 안 해도 직접 가지러 가는 걸 투고라고 합니다. 간간이 이렇게 이제 와이프랑 야식 땡길 때 한 달에 한 두 번, 세 번 정도 투고를 해서 먹는다고 가정하면 외식 비용은 한 200불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스마트 키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좀 이거 잃어버리면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복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해서 팁까지 해서 총 270불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친구가 이제 2월 달에 출장을 갔다가 중간에 경유해서 잠깐 놀러 온다고 해서 누울 수 있는 매트리스랑 침구류 280불 정도 들여서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로 인터넷에서 아마존을 이용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는데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한 310불 정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자잘자잘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비용이라든지 또 저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헌금을 낸 비용들을 합치면 저희 5인 가정이 한 달 동안 지내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5,811.70불
들어갔습니다. 특별한 지출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한 5천에서 5,200불 정도 있으면 이제 외식도 조금씩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국 돈으로 환율 계산해보면 한 650만 원 정도 있으면 이렇게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출을 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레이스랑 같이 맞벌이를 했을 때보다는 적금을 조금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외벌이 기준이고 또 근무 시간도 주 35시간으로 한국보다는 짧으면서 아이들과 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. 그리고 근무 시간도 정말 칼같이 퇴근하고 15분 단위로 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적게 일하고 또 많이 벌고 그리고 그만큼 또 여기 지내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 5인 가족은 나름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한 달 지출 비용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뉴욕 퀸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맨하튼이랑은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집값 렌트비라든지 물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